이렇게 얇게 옷을 뽑는 게 기술인 거거든요. 이거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두드리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난 스스로 만족하는데 또 화장을 하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면 화장 안 한다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이 있어서 화장도 하고 또 자신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전 요가도 참 좋아하고 수련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참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고민이 돼요. 내가 화장도 안 하고 선크림 한 정도 바르고 다니고 그냥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좀 수행자처럼 하고 다니는 것이 맞는지. 근데 그렇기에는 나는 예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키키님, 그 가디건 어디서 사셨냐고. 뭐냐면요, 지난번에 입고 찍었던 요 가디건입니다. 이 분홍색깔 색깔에 끌려서 샀거든요. 참 이쁘죠? 겨울부터 봄까지 안 어울리는데 없이 참 잘 입었어요. 이때 요것과 더불어서 요것까지 샀습니다. 정말 교복처럼 참 잘 입었어요. 얼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두 개 합친 가격이 54,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18,900원에 샀어요. 지금 좀 세일하더라고, 1,000원 정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빨았거든요. 보풀도 거의 없죠. 이 선도 일치하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한철 정도 입는 거 예상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내년에도 입을 거예요. 올해도 입을 거고요. 아무래도 중국산이겠죠? Made in China라고 써있네요. 아주 잘 만듭니다. 다양한 품질 퀄리티로 잘 만들어요. 이 사이트가 도대체 어디냐고요? 제가 이 사이트 정보 넣어뒀습니다. 쿠티 박스라는 곳이에요.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옷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저도 스스로 좀 더 가꾸는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운동도 하고 미라클 모닝 하기 위해서는 미라클 라이즈를 하는데 그러면서 혈색도 되게 좋아지고 자신감이 차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걸로 척도를 매기는데 진짜 나에게 좋은 거는 어디에도 걸림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옷 브랜드를 발견하고 옷을 구매하게 된 것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금액들이 정말 저렴해요. 너무 저렴하게 샀어요.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라니 부담 없이 샀습니다. 옷 하나도 사지 못할 가격 정도로 4개인가 샀었거든요. 여러분, 명품 옷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옷이 명품인 걸까요? 아니면 명품의 옷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품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거를 조급하지 않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참 느긋한 분들이 있어요. 버킨백을 막 매건 샤넬백을 막 매건 어떤 것들을 매도 조급하면 그 가방이 보이지 사람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뭘 매건 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분들의 공통점이 느긋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느긋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느긋한 사람이 뭘 입어도 명품인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명품이라는 건요, 절대 가격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비싼 옷만 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 옷에 나의 기분 좋은 스토리를 입혀서 입게 되고 잘 가꿔서 입으면 그것 또한 내가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살 때 이미 장인이 명품으로 만든 것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내가 옷을 사서 입어가는 과정에서 나와 좋은 추억이 쌓인 옷, 그것이 진짜 명품이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저와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옷들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카고 팬츠예요. 색깔이 너무 좋아서고.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시죠? 딱 제가 기대하는 느낌이에요. 딱 바스락거리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쵸? 많은 색깔 중에 이 색깔이 딱 끌려가지고 샀거든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의 채도나 이런 색상과 이 바지 색상이 맞으면 색깔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냐면 14,700원이군요. 이 벨트는 정말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바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띠는 그냥 각자 하나씩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좋아합니다. 색깔도 그렇지만 정말 잘 뽑았고 올여름 원픽
제 교복 될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 질감 보실래요? 이런 재질이에요, 이런 질감. 정말 얇은 이런 시스루 하얀색 티요. 이런 거 입고 싶은데 찾으면 막상 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긴 것도 팔고 짧은 것도 팔더라고요. 예쁘죠? 이렇게 얇게 옷을 뽑는 게 명품 기술인 거거든요. 린넨 소재의 특유의 그 흐물거림이 여기서는 살아있고 여기는 또 빳빳해. 이렇게 접어도 단정하죠? 근데 여기다가 살짝 쿵 이렇게 올려서 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감을 살릴 수가 있죠. 요거 긴팔도 샀거든요. 이거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얇은 옷은 여름에 이렇게 가려도 참 좋거든요. 전혀 무겁지 않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에 나시 하나 입고 이렇게 입어주면 정말 이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괜찮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얻어진다? 4,700원 정도의 효용으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개이득이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내가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잘 찾아 샀네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고 정말 확신을 갖고 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좀 걸림이 없는 인생의 경험들 쌓을 때 계속 입게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고마워. 지금까지 너무 좀 후투루바투루 찍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기프티라는 곳이고 전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조금 안 좋은 것은 좀 배송이 느려요. 저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좋은 거는 전체 제품이 무료 배송이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옷을 사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옷과의 유대감을 만드는 건데 꼭 값비싼 걸 사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되게 귀한 옷이 되는 거죠. 너무 마음에 드니까요.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색상, 디자인 뭐 하나 괜찮아요 저는. 그리고 품질도 이런 부분이 살짝은 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감수하고도 만만하게 입을 수 있는 점이 너무 좋고 뭐 격식 있는 자리에는 또 격식 있게 좀 코디를 하면서 얘랑 쌓아가는 추억들이 또 생기는 게 저만의 명품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디자인을 나오는 거 다시는 없겠다 싶은 옷들이 있어요. 활기가 돋게 하는 또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사기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저한테 준다라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명품 어디 있나요?